안녕하세요. 손님용호입니다. 자, 블루베리 챈들러 삽수 나눔 2회차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2회차는요, 이제 100명께 이제 삽수를 나눠 드리는데요. 이제 오늘이 8일이니까 9, 10일, 10일 목요일 점심 때까지요, 이 영상에 댓글만 달아주셔도 자동 응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첨은 그날 밤 12시가 되기 전에 추첨을 저희가 해서요, 이제 영상을 또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챈들러 삽수 나눔 6,000개, 그러니까 1회차에 한 사람에 20개씩 삽수, 그러니까 100명 2,000개, 그리고 지금 2회차는 또 100명 2,000개, 또 나중에 또 이번 2회차 말고 또 3회차 때 100명 2,000개, 이제 6,000개를 나눠 드릴 건데요. 1회차, 예, 그때 당첨되신 분들한테 제가 그 말로도 그랬고 댓글로도 그랬어요. 자막으로도. 이제 9월 15일이 지금 정원 창고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9월 15일 이후에 일시적으로 이제 택배 배송을 해드린다 라고 하셨는데 그걸 못 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 카톡으로다가 왜 안 보내주냐 그런 연락을 하셨는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온창고에 다 잤고요. 지금 2회차니까 3회차가 끝나면 그때 300분께 일시적으로 당첨자들에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삽수가 잘 있는지 한번 저온창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뭐? 아, 빨리 문 열어. 저 차가 뭐냐? 아, 그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문 열어. 처질 것 같은데. 아, 지금요? 깜깜해. 바깥이 깜깜해가지고. 자. 어, 추워. 아이고, 아이고야. 얘네 두 개? 어. 어. 오. 아, 추워. 챈들러 나눔. 챈들러 나눔. 그냥 자. 어우, 추워, 추워. 아, 이거 뭘 다 가지고 가. 여기서 아니야. 보이지. 아, 코디로 들어가 봐. 아우, 추워. 아, 몰라. 나갈 거 같아. 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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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어. 그럼 문은 좀 닫지. 어우, 밖에 어우, 추워. 자,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요. 벌써 이제 추운 감낮으로 이제 추운 가을이 왔습니다. 자, 보면은 8월 14일 날 오늘 며칠이야? 9월 8일. 9월 8일. 자, 25일 정도 잤나 보다. 25일 정도 잔 것 같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영상에서 댓글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거 죄다 말라 죽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그지 자기야, 그랬지. 자, 과연 얘가 말로 삐뚤어지는지, 과연 넣었을 때 그대로 잘 보관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야, 아직도 촉촉해. 어디? 젖어 있고요. 딱 삽수를 보면, 아. 마른 게 없이요. 아주 쌩쌩하게 잘 아주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캔들러고 만생종입니다. 만생종. 이제 잠을 이제 조생종이 아니라 만생종을, 만생종은 잠을 더 자야 더 이제 성공률이 더 높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더웠어요. 더웠고 이제 슬슬 밤낮 기온차가 커지고, 이제, 그늘에서, 여름에는 그늘에도 더운 바람이 들어왔는데, 지금 그늘은 약간 시원하거든요? 이제 여름보다는 이제 성공 확률이 약간 높아요. 자, 그리고 얘도 한번 뜯어볼까? 뜯어보면, 얘도 아직 촉촉해. 이제 물티슈지, 이거. 아니, 물티슈가 아니라, 키친타올이 약간 젖어있고요. 여기도 딱 보면 아주, 나무가 마른 게 없이요, 탱탱하게 아주 쌩쌩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 저희가 묘목을 나눠주는 걸로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자, 요거는 묘목이 아니고 이제 삽수입니다. 삽수. 자, 이제 한 지금이 9월 10일 8일이니까요 제가 이제 9월 15일 이후로 보내드린다고 했으니까 이제 3회차까지 끝나면 한 20일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약속대로 이거를 다 보내드릴 거니까요.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조금 젖어있긴 젖어있는데 조금 더 보관할 거니까 이제 물만 한번 그 겉에만 뿌리면 돼? 아, 겉에만 뿌리면 돼. 왜 속에다 한번 뿌려줘? 자기야 이게 젖어있는데 속에 말랐겠어? 안 말랐지. 저온 창고에 넣었다가 이제 2회차가 끝나고 또 3회차가 끝나고 이제 당첨되신 분들께는 다 약속대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요 2회차는요 8월 10날 목요일까지 이제 점심 때까지 딱 댓글을 다 챈들러 삽수 필요합니다 라고 댓글을 다신 분들은요 그 날이 가기 전에 저희가 당첨자를 발표를 해서 영상을 또 올리겠습니다. 저 늦게 해서 죄송하고요. 이제 9월 20일 되기 전에 얼렁얼렁 3회차까지 해가지고요. 아, 조금 늦게 가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잠을 많이 자면 많이 잘수록 좋거든요. 자, 일단 그렇게 알고요. 일단 이만 마치겠습니다. 맞춰? 맞춰야지 그럼. 어, 자,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